야, 음악 청풍병을 가자. 우리 아지사스님 모십니다. 박수 주세요. 안녕하세요, 아들입니다. 여기 오빠들 네, 잘 부탁드려요. 네, 아진 가수님. 네, 우리 아진 가수님은 여기 PR차 나왔어요. 네, 오늘 일당이 없어요. 네, PR 하기 때문에 PR을 해서 이제 방방방 뜨면 우리 금잔디 같이 한 300만원, 500만원, 막 1000만원 막 받고 다닐 거네. 얼굴 잘 기억하세요. 일단 미모 받쳐주죠. 몸매 받쳐주죠. 거시기 흠이 있다면 거시기가 나보다 작다는 거. 그렇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라.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여. 그지 오빠? 남자도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여. 작고 아담한 게 이쁘고 좋아. 맞죠? 네,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한번. 네. 자, 우리 에코스 한번 더 들어볼까요? 네. 일단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세 곡은 기본이야. 요리 가슬이 요렇게 이 매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손님들 앞에서 노래 부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? 처음이요. 처음이구나. 뭐 그럼 아들하시네. 완전 아들하시네. 우리는 그냥 완전 질났단다. 그리고 그냥 여기 우리 저기 서방이야. 우리 서방이. 좋잖아.
다리 쫙 벌리고 있는데 멋있잖아. 지금 우리 서방이에요. 영구, 영구 우리 서방. 옛날 애인, 옛날 서방이었죠. 뒤에. 자, 그러면 노래 앵콜송은 뭘로 띄워드릴까? 나 좀 봐요. 나 좀 봐요가 빠른 노래래요. 나 좀 봐요 한번 들어보세요. 네. 오늘 또 오빠들을 막 죽여주려고 그냥 연습을 제대로 해가지고 왔나 보다, 야. 그렇다고 오빠들 너무 좋다고 그냥 오줌 싸지 마세요. 네. 자,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오빠. 오빠.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오라버니 부르라 그럴게, 내가. 우리 아진 가수님. 이쁘고 아주 사랑스럽죠? 이쪽에 오빠 보고도 인사 한번 해봐. 아진입니다, 이제. 아진입니다. 이쁘게 봐주세요. 네, 이쁘게 봐주세요. 오라버니 할 줄 아냐? 좀 이따가 오라버니 하나 불러라. 자, 우리 준비됐나요? 어떤 건가요? 이거만? 나도만? 오케이. 노란 거 띄워주세요, 노란 거.
신발.